붙이고 그냥 끝. 에, 에. 빼고 붙이면 끝날. 어. 이거 한 놀 금방 붙이니까. 그럼요. 우리 집 도배? 어? 누가 와서 해주는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집이잖아요. 정말 플로방스 스타일 15년, 20년 전에 유행 많이 했어요. 꽃무늬. 맞아요. 어, 플로방스 기억나죠? 이런 거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바꿔보고 싶고 얘 낙서를 했는데 얘가 올해 대학 갔어요. 낙서해놓은 애가 대학을 갔어요. 뽀로로가 언제 뽀로로? 그래도 몇 살이야 뽀로로가? 맞아. 이거 낙서 가려야죠 빨리. 얘가 문제예요. 곰팡이 결로 오늘처럼 비 올 때. 예. 이게 심지어 베란다예요. 어. 시멘트? 시멘트에도 붙어요. 아니 사실 요거를요 닦는다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멘트에도 붙으니까 나무 합판 붙어요. 찢었는데? 고양이 강아지 막 긁어놓은 거 다 붙어요. 자 보세요. 해요? 보여주세요. 이게 너무 쉬워요. 어른들의 스티커 놀이라고 생각. 그치. 그 투명 테이프 떼시고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혹시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것도. 잘못 붙이면 떼다가 다시 붙이면 돼. 나 이게 너무 좋아. 뗐다 붙였다는 게 너무 좋고. 설명이란 게 없어요. 뗐다 붙였다. 다시.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붙이면 끝. 어. 아니, 그리고 자세히 보면 얘가 이제 실크 벽지다 보니까 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소위 말해 네. 삑사리 안 나, 티 안 나요. 이제 여러분들 하는 방법, 모서리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있죠? 투명 뒤에 스티커 있죠? 자, 요 부분만 싹 떼내줘서. 그냥 떼면 돼요. 우리 떼는 거 어려울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얇고 하늘하늘한데 짱짱합니다. 그죠? 쿠션이 실크 벽지. 커브 모서리 돌아가는데 전문가분 안 오세요. 그냥 딱 붙여서 요거 보세요. 이런 게 진짜 고기술. 자, 어렵잖아요. 이렇게 접어요. 그 다음에 다시 붙여. 근데 또 좋은 게 뭐냐? 만약에 잘못됐어. 뗐다가 다시 붙이면 돼요. 와, 이게 신기해. 일정 시간 붙여. 왜 안 찢어지는 거야? 뗐다가 다시 붙여. 와. 그리고 모서리 커브 돌아가는데 다시 접어서 붙이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 그냥 금방 끝나니까 맞아. 옆에 보면 천정 있죠? 에. 이거 떼가지고 천정 그치? 보셨어요? 아니. 왜 천정이 간장, 고추장이 천정에 날아가 있는데 그거 아세요? 시공업체에 부르잖아요? 천정 되게 비싸요. 어, 당연하죠. 되게 비싸요. 가격 아시죠? 오오. 천정 시공도 간편하게 그냥, 그냥 빼고 붙이면 꾹꾹꾹꾹 눌러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런 데만 싹 오려내면 이런 것까지 뭐 다 여러분들이 오오. 직접 셀프로 하는 거예요. 그냥. 붙이면 끝나요. 붙이면. 아니 근데 이렇게 붙이는데 네. 와, 너무 쉽다. 근데 얘 아무래도 집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괜찮을까 싶으실 거예요. 다 일일이 다 확인해보세요. 꼼꼼하게. 자.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 들어갑니다. 자, 국내 생산이에요. 우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되는 건 뭐예요? 포름 알데하이드 검출량. 얘 테스트 완료받았어요. 6대 유해 물질 애들방 붙이는 거 걱정 안 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 구조를 보셔야 돼. 이 얇은 게 팔중에 아주 세밀한 고밀도의 단열입니다. 그쵸?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그래서 냉기를 잡아줘서 시원한 거예요. 그럼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벽지. 에이. 쿠션이 실크 벽지는 보온율 테스트. 겨울에는 따뜻하고 아유, 여름엔 시원하고. 지금은 에어컨 틀잖아요. 그러니까 냉기를 잡는 거죠. 시원합니다. 에이?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장마철에 오늘 같은 날. 벌포 100개 해야 돼.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를 다 완료받아서 안 그래도 우리 집은 쿰쿰한 냄새 올라와요. 촉촉한 맞아요. 느낌이에요.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벽지를 바꾸시는데 쿠션으로 선택하시고 지금 채널 넘기신 분들 많으신데 보세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붙여놨는데 아이들이 엄마 유치원 갔다 와서 이거요? 낙서를 했어요. 어떻게 낙서를. 어떻게 그냥 뭐야? 물티슈 몇 번 왔다 갔다 와, 왔다 갔다 너무 신기하죠. 편리하게. 그런데 또 이럴 때 커피나 주스가 맞아. 또 엎질러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또 어떡할까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주방 같은 데 보면 벽지 이렇게 오염이 되거든요. 이거 봐요. 이게 무슨 그냥 일이야? 물티슈나 손골레질 몇 번 하면 네. 오염물까지 이렇게 편리하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사무실, 가정집, 그렇죠. 오피스텔 다 셀프로 붙이면 끝나니까. 자, 아 생각났어. 어디 붙여야 우리 돼? 사무실, 우리 작업실, 우리 회사, 네. 자영업 하시는 분, 우리 맞아. 가게. 일단 아이들 공부방도 좋고. 그쵸. 어떤 벽면이든지 웬만하면 모든 벽면 시공 가능하니까. 그냥 쉬워요. 볼게요. 네. 나무 합판에도 쩍하고 그쵸, 붙습니다. 그쵸. 그 바로 옆에 일반 벽지 유행 지난 거 제발 떼탄 거 바꾸고 싶을 때 에이. 떼지 말고 그냥 위에 붙이시고. 낙서된 벽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시트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붙고요. 진짜 신기한 건 이겁니다. 타일 벽면에도 붙어요. 아니 타일 벽면 같은 경우에는요. 타일 벽면. 아니 진짜. 그냥 붙이면 끝나요. 이외로 금가구 깨져 있는 타일이 많아요. 구름 타 있고. 그냥 뒤에 투명 스티커 떼시고 떼고.
타일 벽면까지도 얘는 그냥 간편하게. 아니, 뽀로로 스티커 끝납니다. 붙일 줄 아시는 분들은 다 붙일 수 있다니까. 자, 그리고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이게 가장 진짜 신기하죠. 네. 시멘트에 붙기 때문에 베란다, 금가 있고 다용도실, 그쵸? 세탁실 옆에 그냥 마찬가지예요. 떼면 돼요. 스티커 떼서 그냥 여러분들 붙이시면 시멘트, 타일 가리지 않고 쩍 붙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래 뭐 유리, 아유 유리 너무 잘 붙어. 석고보드, 금속, 아파트 철문도 다 바꾸세요. 아니 근데 그레이 컬러가 또 있으니까 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아파트 철문까지 여러분들이 다 바꾸시니까 지금부터 선택하시면 내가 돼요. 좋아하는 색상만 빨리 선택해서 떼고 붙이면 우리 집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쉽잖아요. 자, 그리고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까지 있잖아요. 컬러 보세요. 선택하실 때 고민되면 무조건 이거 하세요. 10분 중에 8, 9분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80에서 90%가 다 이거예요. 크림 화이트. 네. 왜? 때타는 하얀색이 아니라 그쵸. 크림빛이 은은하게 돌아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로의 엠보 느낌이 여러분들 그쵸?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입체적이잖아요. 촉감도 좋고요. 이거를 10분 중에 8, 9분이 거의 다 선택하는 컬러니까 주문 1번으로 크림 화이트의 40m 구성을 방송할 때마다 무조건 부동의 1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무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같습니다. 그래, 이것도 괜찮아요. 사무실. 그리고 70cm니까요. 이거 붙이기도 되게 편하거든요. 예전에는 50cm였잖아요. 네. 그래서 늘어 같기 때문에 붙이기도 정말 좋고 요거 파스텔 그레이 역시나 입체감 있는 실크 벽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크 블루. 이거 공부빵. 날 더워 그리고. 아이들 공부빵 보이잖아요. 눈도 시원하고 오늘 같은 날 습하고 눅눅한 진짜 애들 공부빵에 저도 이거 해줬거든요. 실크 블루는 너무 예쁜 하늘빛깔이에요. 이게 포인트 벽지로도 괜찮은데 어머 난 조금 더 아트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테라조. 예.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멀리서 보면 더 예뻐요. 테라조 컬러. 자, 요거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지금 방송에서만의 가격 조건이 너무 좋은데 네. 이거 봐요. 시작하자마자 크림 화이트가 오늘도 1등. 와, 압도적이다, 압도적. 자, 네 가지 컬러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고민이 되신다면 주문 1번으로 들어오세요. 어차피 벽지 바꾸실 거 통일감 있게 방 하나 싹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0m 들어오시면 자,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이게 지금 옵니다. 어디까지 옵니다. 가냐면은 자, 여기로 와요. 높이가 2m에 그렇죠? 14m. 와, 저 계속 가요. 계속 40m 가요. 주문하시면 예. 14m가 다 뻗어나가니까. 여기까지.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40m 가져가시면은 높이 2m에 14m 길이. 그니까 이 정도는 간다. 솔직히 한창 돼야지. 한참 간다. 한참 간다. 이렇게. 한참 가야 됩니다. 그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방 하나를 깔끔하게 다 붙여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 붙이는 거니까 실수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넉넉하게 주문 1번 선택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저희 방송이 종료되면은 이런 모든 조건은 사라지니까 네. 진짜 고민 마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벽지 한 번만 바꿔보세요. 그럼요. 기분이 달라질 거고요. 이거 인테리어 가구 바꾸는 것보다 벽지 바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옛날에는 풀 써서 바를 때는 도배가 못했지. 우리 뭐 10년에 한 번 하고 살까 말까 그쵸, 힘드니까. 그쵸. 일이니까. 맞아요. 이거 붙이는데 떼고 붙이는 거 일도 아니죠. 30분, 40분이면 집 하나 방 확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의지만 있다면 켜켜이 묵었던 때탄 벽지, 유엔진한 벽지 싹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방송에서만의 혜택 있습니다. 네. 주문 1번 앞서서 보여드렸잖아요. 화이트 아이보리 컬러. 그러니까 이게 왜 하얀색이 아니라 크림빛이라서 되게 예쁘거든요. 주문 1번 40m 화이트 컬러 선택하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10% 방송에서 들어오시면 일시불 할인의 5% 청구, 할인의 6개월, 무이자에 심지어 50cm 재단 자까지 다 드립니다. 요거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만 방송 종료 시에는 이 구성 불가능하니까 이런 조건 원하시는 분들 집에 곰팡이 폈어요. 맞아요. 뭔가 꼬질꼬질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쿰쿰한 냄새나서 벽지 한번 바꾸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고민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주문 1번 추천해드립니다. 크림 화이트 앞
진짜 압도적 인기가 많고요. 파스텔 그레이, 실크 블루, 테라조까지 네 가지 컬러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방송에서만 이런 조건 드립니다. 그냥 주문 1번으로 고민되시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40m면 대략적으로 그냥 큰 방 하나는 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여유가 생긴다면은 그냥 다른 곳에 포인트로 이렇게 딱딱 붙여주시면 되니까. 같은 집인데, 야 벽지 하나로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뭔가 화사하고 아늑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들어갈 때마다 꼬질꼬질 뭔가 쿰쿰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공방이 있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아주 쉽게 그냥 짐 다 빼고 몇 날 며칠 시간을 비워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날 때 쓱쓱 스티커 붙여주시면 되는 그 쿠션이 벽지를 여러분들께서는 방송에서의 조건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정말 우리가 옷만 바꿔 입어도 야 옷이 날개라더니 세상에 애가 너무 시원해 보인다. 그죠. 이거 보세요. 김수현 쇼호스트댁인데 저긴 몰랐죠. 그렇죠. 그늘지고 항상 문이 열려 맞아요. 있고 햇빛이 안 닿으면 곰팡이가 먹어요. 맞아요. 이게 뭐 물론 건강에도 안 좋지만 냄새 나고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럼요. 그냥 떼고 붙이면 돼요. 어머님들 주부님들 혼자 다 하세요. 떼고 붙이는 거 편하잖아요. 집이 확 달라져요. 아니 저거 붙이기만 했는데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인테리어 효과 준다고 소파 같은 거 가구 비싼 거 하나 들여놓는다고 생각했죠.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럼요. 근데 요거 도배 하나 그냥 스피커 하나 제대로 딱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집안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포인트가 아니라. 그리고 붙이는 게 얼마나 쉽냐. 방송에 저희가 연경아 씨가 그냥 바로바로 붙여서 보여드리지만 그냥 여자 쇼호스트가 쓱쓱쓱 붙여내는데 이거 시간이 얼마 걸리기를 해요? 근데 완성도는 기가 막힙니다. 전문 진짜 인테리어 동네하시는 분이랑 바뀐 거 봐요. 와 이거 보세요. 굉장히 요즘은 모던하고 심플한 게 인기예요. 그러니까. 확 달라집니다. 혼자 하는데 부담도 덜 되고 인테리어 효과도 너무 좋아요. 혼자서도 바를 수 있고 품질 좋아요. 손쉽게 붙일 수 있고 저는 이것도 좋더라고요. 찢어지지 않아서 좋네요. 몇 번 떼었다 붙여도 잘 붙어요. 초보자도 시공할 수 있고 접착력이 뛰어나요.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바르기 쉽습니다. 계속 주문해서 쓰고 있으니까 얘가 만약 어려우면 처음에 그냥 10원 삼아 샀다가 아마 두 번은 안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붙이기 쉽고 했을 때 만족도가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그렇게 구매하시는 거예요. 혼자 붙이는 셀프 벽지입니다. 그렇죠. 쿠션이 실크 벽지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네. 내가 이제 쉽게 전문 기사 방문 없어요. 풀칠하고 초배기 바르고 없어요. 택배 배송으로 내가 붙이고 싶은 날 편안할 때 집을 확 바꿔보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받아보시잖아요. 야 이게 고급스럽다 싶으실 거예요. 크림 화이트, 파스텔 그레이 그리고 저는 뭐 다른 거 떠나가지고 테라조 같은 경우에 또 되게 세련돼가지고 포인트 이것도 포인트는 너무 아트월로 딱 좋아요. 네. 주문 1번 40m 인기 엄청 많고요. 방 하나 하시려면은 전체 40m. 무조건. 방 하나 전체는 40m. 30m는 포인트 벽면 한 두 개 정도. 그치, 그치. 그리고 20m는 여러분 이제 포인트 벽면 TV 뒤에 월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정도. 근데 여유 분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쵸. 저희가 다. 오늘도 40m의 크리마이트가 무조건 1등입니다. 아유, 그럼요. 정말 깔끔하게 붙이시고, 편하게 붙이시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진짜 제대로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 방 하나를 그냥 싹 붙이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문 1번 크림 화이트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쉬워요. 그리고 진짜 고급스러워요. 근데 어렵지 않다는 거. 이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주문 받아볼게요. 방송 안에서의 조건 열어드립니다. 너무 쉽다는 칭찬이 우선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도배가 이렇게 쉬운 일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쉬운 거 이렇게 붙이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거의 1분 안에 끝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막 도배한다고 짐 다 빼고 몇 날 며칠 어디 가서 주무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시간 되세요? 그럼 요거를 뒷면을
이 약간 비닐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거 딱 떼가지고 그냥 네. 붙이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뽀로로 스티커 붙이시지 않죠? 그냥 이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 내가 옷 갈아입듯이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색상만 빨리 선택해서 붙이면 되니까 잘못 붙이면 뗐다가 다시 붙이면 우와, 돼요. 아니, 이게 좋아요. 한번 붙이면 끝이 아니라 붙이다가 내가 조금 삐뚤어졌거나 맞아. 잘못되면 뗐다가 다시 붙여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녹화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못 붙여가지고 만약에 조금 뭐 소위 말해서 네. 삑사리가 났다 하면요. 네. 만약에 다시 했을 거예요. 근데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이것도 자신 있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편해요. 혼자 셀프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맞아. 보면 강아지, 고양이가 뜯어놓은 데도 은근히 많고요. 맞아요. 거기에 막 누렇게 된 벽지부터 에. 사람 손때 탄 데부터 요리하고 조리하다 보면 벽면에 막 별의별 맞아요. 아니 바꾸세요. 에. 옷 갈아입는 것처럼 너무 쉬워요. 떼고 붙이면 끝. 모든 벽면이 가능하다니까. 기존에 벽지 있으세요? 이거 떼고 해야 되나? 아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다 붙이시고. 타일 같은 경우에 그거 깨진 거 다시 붙이고 들뜬 거 다시 붙이면 비용 엄청나잖아요. 꼭 붙여주시면 돼요. 전문기사 방문도 필요 없죠. 뭐 어려운 도구 필요 없죠. 그냥 떼고 붙이면 끝. 여러분들께서 스티커 붙이듯이 붙이면 끝. 자 주문 1번으로 들어오세요. 방 하나 전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40m 추천을 해드리고요. 주문 1번으로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여유분이 있으면 좋긴 좋잖아요. 크림 화이트 컬러 인기 굉장히 많고요. 파스텔 그레이 같은 경우는 사무실. 되게 묻어내요. 예, 사무실도 진짜 좋고. 서재 사무실은 맞아, 파스텔 맞아. 그레이.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색상이 지금 계절도 계절이고 더우니까 크림 화이트가 매번 방송할 맞아. 때마다 그냥 부동의 1등. 맞아요. 나는 다 예뻐서 못 고르겠어요. 하면 요거 크림 화이트. 맞아요. 예, 40m?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가장 많이 나갑니다. 네, 주문 폭주 상황이에요. 고민 마시고 주문 1번 40m 들어오시고 화이트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비가 왜 이렇게 내리는 거야?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그러니 온 집이 물속에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 들죠? 장마철 특별 편성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쿠션이 벽지입니다. 네. 자, 집에서 그동안 그 꿉꿉하고 냄새나고 곰팡이 그쵸? 올라오는 벽지 도배하려면 일이 얼만데 돈이 얼만데 하면서 안 하셨다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의 네. 지금 집에 있는 벽지는 곰팡이 보세요. 저항성에 다 테스트가 완료돼 있나요? 저희는 돼 있거든요. 그쵸. 에어컨 켜셨죠? 너무 네. 더우니까 습하니까. 에어컨 켜놓으면은 얘가 냉기를 딱 잡아가지고 또 시원합니다. 이런 벽지인데 셀프로 붙여요. 네. 얘는 어려울 게 없이 이렇게 뒤에 투명 스티커를 싹 떼시고 붙이면은 끝. 한 놀 금방 붙여요. 집이 달라집니다. 네. 크림화이트 제일 잘 나가고요. 오늘도 40m 크림화이트 1등. 우리 집 확 바꾸기. 어렵지 자,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이, 너무 좋아요. 방송에서 얼마나 진짜 가지? 좋아요. 550억. 야 대박이지 않아요? 벽지 전문 브랜드 쿠션이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TV 홈쇼핑에서 550억 주문 판매예요. 아 그럼요. 10% 일시불 할인 받아보세요. 주문 1번으로 무조건 들어오시고 40cm 요거 구매하시면 40m 구매하시면 10% 일시불 할인에 5% 청구 할인에 뭐야 이거 두 개만 더 해주기 얼마야? 그죠? 6개월 무이자에 50cm 재단자까지 다 네. 드리는데 여러분들 컬러 선택하실 거 이거 네 가지 컬러거든요. 크림 화이트인지 제일 잘 나가요. 파스텔 그레이인지 실크 블루인지 아우 시원해. 테라조인지 포인트. 근데 저희 추천은 크림 화이트. 제일 잘 나가니까. 대한 고민되시면 요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종료 시 이 구성은 절대로 불가능하니까요. 네. 방송에서 이 자, 조건 잡아보세요. 예전에는 정말 이 도배 한번 하려면 일이 없어요. 진짜. 아버지가 일단 풀을 쓰십니다. 맞아 맞아. 풀을 써가지고 이걸 또 신문지 같은 거로 초배질을 해요. 네. 우리 이모네 고모네 가서 한 2박 3일 더울 때 자구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맞아 맞아. 짐 다 빼고. 네. 이젠요. 한돌 붙이는 거 30분도 안 걸려요. 아니, 그럼요. 왜? 셀프로 하니까. 네. 여기 있죠. 아까 보여드렸죠. 투명 스티커 뒤에 부분 떼시고 그쵸? 붙이면 그냥 끝이에요. 네. 쿠션이 실크 벽지는 붙이는 벽지라 셀프입니다.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너무 편하고 쉬운데 우리 집이 이러잖아요. 이게 한 15년, 20년 전에 플로방스 꽃무늬.
유행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것도 띠벽지 투톤. 맞아, 맞아. 유행할 때. 근데 이게 언제 거예요? 맞아요. 바꾸고 싶은 수건을 해결해드립니다. 맞아요. 애들이 막 낙서를 하고 뽀로로 그려, 이거 뽀로로인지 뭔지. 얘가 대학을 갔대요. 그래도 얘가 대학을 갔어요. 그래도 우리 집은 이래. 이거 빨리 가려줘야죠. 에. 이거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오늘 같은 날. 아유, 장마철에. 습하고 더운 장마철에 그냥 시커멓게. 여기가 베란다예요. 에. 근데 시멘트에도 붙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집 안에 이런 곰팡이가 있으면 건강에도. 예, 세탁실 옆에 다용도실, 보일러실 한번 쓱 닦아내고 그냥 붙이면 시멘트에도 네. 붙어요. 금간대. 찢어진 벽지. 에. 강아지 고양이가 막 다 긁어놓은 거 누레진데. 그렇죠. 합판 나무에도 붙으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붙이면 되느냐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용 방법입니다. 그 뒤에 투명 스티커 떼시고. 에. 자, 쿠션이 실크 벽지는요. 저 그냥, 하나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네. 혼자 하시죠. 아니, 도와주실 게 없는 게. 그냥 붙이면은 되거든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붙이면 끝. 끝. 근데 만약에 붙이면 나 잘못 돼요. 붙였어. 그럼 어떻게? 뗐다가 다시 뗐다가 뭐 어렵게 그러니까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색상 컬러만 빨리 고르세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우리 사무실이고 아이들 아 아이들 공부방 얼마나 답답합니까? 맞아요. 시원하게 바꿔주시고요. 네, 깨끗하죠. 자, 모서리 돌아가는데 요거는 전문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이게요 굉장히 얇은데 짱짱합니다. 그렇죠. 이게요. 굉장히 짱짱한데 얇죠. 그렇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어떻게? 자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사용 방법. 스매어 스티커만 쭉 떼면은 요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모서리 돌아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딱 붙였죠. 어. 그다음에 종이 접듯이 접어. 그다음에 이것도 또 붙여. 혼자서 그냥 쓱쓱할 수 있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네, 만약에 붙이다가 잘못 붙였어. 뗐다가 다시. 이게 붙여. 최고죠. 일정 시간 동안 붙였다 내가 삐뚤어졌어. 뗐다가 다시 붙이세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실크 벽지를 도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위아래만 붙어있고 여기 떠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애가 울어 나중에.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냥 내가 혼자 붙여도 모서리 돌아가는데 다 가능하고 가벼우니까 천정이점. 여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왜 간장 고추장이 천정에 붙어있는지 나도 그 이유를 몰라. 아니 그리고 벽은 도배를 해도 천장은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 쉬워요. 천장 시공도 간편해요. 떼고 붙이면은 천정 뭐 이런 등 사이 그냥 이렇게 딱 도려내면 되니까 아래 보시면은 이런 것까지도 그냥 붙여서 오려내면 돼. 이거 다시 딱 끼우면 여러분들 전문가분이 집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그럼요. 셀프로 다 가능하니까 근데 너무 쉽다고 이게 이상한 거 피부에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높다고 확인해. 의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다 확인해보세요. 국내 생산이에요 우선. 그러면은 믿을 수 있죠. 자, 걱정되는 부분 포름알데하이드 검출량 테스트 완료 당연히 받았고요. 6대 유해물질 테스트 완료 받았기 때문에 아이방에도 붙이시는 거 걱정 없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죠. 자, 고밀도 단열 구조 팔중이에요. 팔중. 굉장히 얇지만 세밀하고 고밀도의 단열 구조. 그러니까 여름에 시원해요. 그죠. 에어컨 틀어놓죠. 냉기를 잡아주고. 그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그런. 테스트를 저희가 다 완료를 받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국내 생산 제품. 네. 제일 중요한 거 옆에 나옵니다. 오늘 같은 날. 장마지고 겨울의 결로 현상. 아니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집은 쿰쿰하고 그게 물기 습기예요. 맞아요.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를 다 완료받은 대한민국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떼고 붙이는 셀프로 편안하게 쿠션이 실크 벽지로 집안 여름 이제는 옷도 갈아입듯이 집안의 컬러도 다 마음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아까 펜 들고 계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실래요? 관리도 편한 걸로. 애들이 만약에 낙서를 하죠. 막 낙서를 해. 엄마 시냇물은 졸졸졸졸. 오늘 졸졸졸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이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이거 어떻게 먹은 우리 아들내미 맨날 이러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해요? 심지어 빨간색으로 해놨네. 위아래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씌워버리면 끝나요. 그냥 물티슈 몇 번. 커피 주스가 엎질러졌어. 야 이게 문제야 이게. 특히나 주방 옆에는 이런 거 식탁 옆에는 이런 거 아주 묻어있잖아요. 참기름, 간장, 케찹. 그냥 물걸레질 몇 번 관리 끝. 이렇게 관리까지 편리하니까 생각나셨어요? 아, 나 여기 해야지. 아, 나 저기 해야지. 붙이시면 돼요. 가게 자영업하시는 분들, 카페, 뭐 어린이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진짜 많이 가져가세요. 특히 펜션 사장님. 맞네. 펜션도 예쁘고 사진 찍어서 맞아. 예약할 때 다 보고 사진 아니, 예약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업장이다 보니까 그럼요. 이런 거 오염물질을 그냥 못 보잖아요. 붙이시면 된다니까요. 나무 합판에도 잘 붙입니다. 붙이면 돼요. 나무 합판 잘 붙어요. 에? 정말 오래된 벽진 떼타고 유행 지나가 바꿔보고 떼고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 위에 붙이시면 돼요. 시트지 말할 것도 없죠. 뭐 기본이고 그쵸. 이게 신기하실 거예요. 타일에도 붙어요.
주방 뒤에 보면 금가구 깨지고 막 끄름 타 있는. 근데 그거 되게 비싸요. 우리가 네. 타일을 다시 시공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투명 스티커 떼고 그냥 붙이면 돼.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붙이면 끝나니까. 네. 자, 타일도 신기한데 안에 보시면 이게 더 얘가 더 좋아. 시멘트. 아니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가 있죠. 막. 왜냐면 베란다에 네. 곰팡이도 많이 올라와 있고. 자연도실 세탁실. 맞아 맞아. 자, 지금 전세 들어오고 나가고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깨끗한 걸로 그냥 시멘트에도 붙으니까 어려울 게 없으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 시멘트 뭐 유리. 유리 말할 필요 없지. 섞어보세요. 금속. 아파트 철문도 다 맞아요. 바꾸세요. 깨끗한 걸로 환한 걸로. 아파트 철문까지 금속도 다 붙으니까. 자. 이제 시간 얼마 없습니다. 자, 색깔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다 예뻐서 못 고르겠어요. 하면 그냥 이거. 10분이면 8에서 9분이 다 이거예요. 크림화이트. 그냥 쨍한 하얀 색깔이 아니라 때타는 크림빛이 은은하게 맞아요. 되고 세로의 엠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쿠션감까지 주면서 이게 10분이면 40m 선택하시고 크림화이트로 1등. 약간 진주펄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다 이거예요.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크림화이트가 부동의 1등, 네. 40m. 자, 그리고 사무실 갑니다. 이거죠. 파스텔 그레이, 요거 괜찮으실 거예요. 파티션 굉장히... 컬러랑도 되게 잘 맞아요, 요게. 네, 사무실 서재에는 또 파스텔 그레이가 굉장히 또 예뻐 보이고, 네. 아이들 공부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다 70m 와이드 맞습니다. 네. 70cm. 이거예요. 이게 애들 공부방에는 굉장히 눈도 시원해 보이고 오늘 같은 날 일단 기분에도 공부할 맞아요. 때 앉아있으면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냥 포인트 벽지로도 쓰시게 해도 되게 좋고요. 근데 나는 아트월이 여기가 좀 심심한 게 조금 걸렸어 하시는 분들은 테라도 추천. 컬러 너무 예쁘죠? 이번에 대유행이래요. 근데 아마도 이런 거 붙여놓으면 유행 지나면 어떻게? 네. 화이트 사서 붙이시면 되죠. 그런 거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건 크림화이트의 네. 40m 구성이 오늘도 부동의 1등이고요. 네. 저희가 40m 주문하시면 방 하나 정체 큰 방 정도는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방 하나를 다 하고 싶은 분은 40m. 네. 그리고 여러분 길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만합니다. 이만합니다. 제가 갑니다. 높이가 2m에 14m가 다 빼곡히 채워집니다. 이러니까 큰 방 하나를 싹 다 붙이실 수 있는 거예요. 40m가 높이 2m에 네. 14m 벽이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집에 난 30평대, 40평대 큰 방 해야 돼요. 요거 들어와셔서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요거 하나면 충분하실 거고 네. 어떻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이 자체가 진짜 엄청 널찍하기 때문에 그냥 둘둘둘둘둘둘 풀어서 쫙쫙쫙 붙여주시면 끝! 방 하나 도배하기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이런 제품을 저희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또 특별한 조건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고민 마시고 들어오시고요. 주문 정말 많습니다. 주문 1번 저희 40m 자, 화이트 컬러 인기 굉장히 많고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방법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법도 없어요. 그냥 떼고 붙이면 끝. 쿠션이 실크 벽지는 떼고 붙이면 한놀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우리 집이 확 바뀝니다. 이거 금방 끝나요. 아니 진짜 40m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하나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네. 큰 방 하나 싹 다 붙여보실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머 나는 아트월 붙이고 싶은데 근데 사실 실수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40m 들어오세요. 저희 ATV 홈쇼핑 555 주문 돌파 브랜드 쿠션이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리는데 앞서서 컬러 4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해보시고 자 고민되면 크림 화이트예요. 인기 많은 크림 화이트 중에서도 압도적일 등이 바로 주문 1번 40m입니다. 이 40m 구매하시면 10% 5% 할인 심지어 6개월 무이자 50cm 재단자까지 다 드리니까 지금은 고민 마시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오로지 방송에서만 이런 조건 드립니다. 방 하나, 큰 방 하나 원하시는 분들은 네. 주문 1번 40m예요, 40m. 이거 네롤 갑니다. 네, 네롤입니다, 여러분. 고민 마시고 어서 들어오시죠.
방송에서만의 이런 조건입니다. 방송 끝나면 조건 사라지니까 고민 마시고 지금 방송에서 선택해 보시고요. 아이고 주문 1번 40m 크림 화이트 수량 부족해요. 지금 고민되세요? 그러면 그냥 화이트 들어오시면 돼요. 크림 화이트 선택하시면은 진짜 왜 기본 이상은 하실 거다라는 생각 하실 거고요. 붙였다 떼어내고 다시 붙여도 잘 붙네요. 색상 예쁘고 시공하기도 편해서 아이 방이 깔끔하게 변했어요. 아이 방에 이제 인테리어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실 텐데 사실 또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두배지만 한번 바꿔보세요. 풀칠 번거로움 없이 시트지 붙이듯 해보니 정말 편하겠네요.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손쉽게 도배가 되니 걱정이 없네요. 라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칭찬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쉽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문하고 그러니까 쓰고 있다. 550원.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여러분 550원 판매도 어려워. 왜? 그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못하면 뭔 소용이야. 아, 그럼요.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에이. 셀프로 하십니다. 셀프 벽지. 우리 김수현 쇼호스트가 이걸 다 해요. 에이.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곰손으로 유명하죠. 아,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랑 방송에서 지금 아마 집에 가고 있어서 이 방송을 못 볼 거예요. 곰손으로 유명한데. 근데 붙였어. 근데 혼자 해요. 이렇게 왜? 완벽하게. 아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네. 붙이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스티커 붙일 줄 알잖아요 우리. 우리 한 번쯤 어릴 때 스티커 붙여봤잖아요. 저희 4살 애도요 스티커를 그렇게 반듯하게 붙이더라고요. 그 스티커만 붙일 줄 아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쿠션을 붙이는 실크벽지예요. 문 열어놓으면 저기에 곰팡이 햇빛 안 닿는 데는 네. 냄새 저거 특유의 냄새 있죠. 맞아요, 맞아요. 곰팡이 슬고 저 건강에도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이 진짜 심해요. 오늘 습도가 70도, 와. 80도예요. 물 속에 있네요, 우리. 제습기 틀어놓으면은 물이 한두 바가지가 나온다고요. 아, 진짜로? 왜 그냥 왜 집이 물에 잠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곰팡이가 네. 안 쓰는 게 이상하죠. 근데 저희는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가 완료. 다 완료받은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생산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처럼 곰팡이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도배라는 게 아, 당연히 하면 좋죠. 근데 전문기사 방문해야 돼요.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비싸. 근데 떼고 붙이면 끝. 가격도 너무 합리적이죠. 한 달에 2만 원대로 여러분들 다 붙여보실 수 있으니까 네. 심지어 원하시는 곳이 뭐 심했고요. 아,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어머 최고 코너 나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줌은 엄청난데요. 에, 에, 에. 아마 펜션 사장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손님들이 많이 예약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동안 1, 2년 동안 펜션이 조금 많이 묵었을 거예요. 예쁘고 깨끗하게 해놔야 손님도 더 많이 오고 즐거워하십니다. 펜션 사장님들, 자영업하시는 카페, 자영업하시는 음식점, 뭐 죽집, 학원. 특히 아이들 공부하는 학원 오오. 거기도 눅눅하면 그래요. 아, 네. 그리고 피아노, 왜냐면 발레, 영업을 태권도. 하잖아요. 영업을 하면 네. 그 도배를 하려면 영업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업 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금방 하죠. 그러니까 아니 손님 빠지고 났을 때 그냥 쓱하니 붙여주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에. 아니 그래 내가 그냥 뚝딱뚝딱 시간 날 때 붙여버리면 되는 거고 또 보기만 해도 너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아니면 나 살림 때문에 너무 바빠 아니면 내가 집을 비울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도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겁니다만 지금 방송은 23분 남았어요. 23분 안쪽으로 들어오셔야지 저희가 준비한 조건 모두 누려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한 노래 10m거든요. 에, 에. 10m만 해도 엄청 뻗어나갑니다. 그쵸? 이게 네롤 가는 게 40m 우선. 큰 방 하나 하시려면 1번 40m. 지금 크리마이트가 뭐 거의 다예요. 맞아, 여름이니까. 맞아요. 자, 크리마이트 40m가 10분 중에 오늘은 거의 9분. 맞아, 맞아. 고민되시면 무조건 크리마이트 들어오시고요. 사무실 생각하시면 화슬 그레이 추천. 실크블러 시원한 느낌 원한다. 특히 아들방 붙이고 싶다 하시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수량 부족 안 되는데. 잠깐만, 주문 1번 40m 크리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수량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들어오셔서 가져가시고요. 장마철 긴급 편성 더 이상 벽지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쉽고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붙여보세요. 남은 시간은 20여 분입니다.
있어서 좋아요. 몇 번 떼었다 붙여도 잘 붙어요. 초보자도 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대요. 붙이는 게 무조건 쉽대요. 네. 이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사고 또 사고 다시 붙이고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페인트 칠한, 아, 거실 벽면을 도배했어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가족들도 좋아하네. 그러니까 페인트 칠한 벽이든 시멘트든 타일이든 유리든 그냥 다 붙이시면 돼요. 금속에도 붙으니까 아파트 철문도 좋죠. 시원한 컬러로 네. 또 좋아하는 색상으로 또 많이 바꾸세요. 다음에도 도배할 일 있으면 저는 이 상품으로 해야겠습니다. 셀프 벽지 혼자서 떼고 붙이면 끝.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뒤에 타일에도 붙죠. 시멘트에도 그렇죠. 붙죠. 나무 하판에도 붙죠. 아니 벽지 위에 그냥 또 붙이죠. 네. 정말 모서리도 편안하게 혼자 셀프로 하는 벽지예요. 아니 정말 도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머 무슨 전문가 불러야지 말도 안 돼. 전문기사 없어도 돼요? 풀칠 도구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떼고 붙이면 끝. 내가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영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영업문 닫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분 부분 필요하세요? 붙이세요. 통째로 다 붙이고 싶으세요? 그럼 주문 1번. 40m 추천해드릴게요. 방 하나, 큰 방 하나 붙이고 싶으시면 주문 1번 들어오시고 컬러 뭐 해야 되지 고민되는데 화이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유난히 더 나가요. 맞아, 맞아. 큰 너무, 화이트. 예, 덥고 습하고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가 우린 화이트잖아요. 맞아요. 집이 커 보이고 넓어 보이잖아요. 에이. 시원해 보이고. 정말 달라요. 붙여놓으면은 우리가 옷만 갈아입어도 기분이 달라지는 그럼요. 것처럼 집에 아무리 좋은, 뭐 좋아요. 인테리어 할 때 비싼 소파, 그렇죠. 침대 바꾸고. 아, 좋죠, 좋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벽면, 도배. 아,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 도배 느낌이 어떠냐면 옷을 예쁜 거 갈아입는 것보다 깨끗이 씻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근데 기본적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 깨끗이 씻으려면은 온 가구를 다 빼야 되고 시간 투자하고 전문기사 들어오고 진짜 손바닥만한 그런 벽지 하나 붙이려고 하는데도 아이고,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혼자 붙이시면 돼요? 그냥 붙이세요.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종료 시간은 10분대로 떨어졌어요. 20분만 남았어요. 폭주 상황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들어오시고 고민이 되신다 하신다면 주문 1번 40m 화이트 컬러 들어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남은 시간 18분이에요. 서둘러서 함께 해주시죠. 한 다리 나 애기 같아 말라서 도쿄 파리 뉴욕 너무 바쁜 스케줄 여기 번쩍 저기 잘가 Just like a butterfly 되고요. 저희가 준비한 조건도 사라지는 거. 오로지 방송에서 조건 구성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18분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주문 1번입니다. 보시면 롤이 쭉 하고 말리면서 이제 10m인데 이게 네. 이제 4개가 가는 거잖아요. 40m. 네. 그래서 미터당 가격이 제일 좋아요. 아, 당연하죠. 미터당 가격이 제일 좋은 40m 구성에 크리마이트 가져가시면 이렇게 혼자 붙이는 거예요. 그냥 셀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야? 붙이다가 아니 잘못 붙일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네. 있어요. 뗐다가 다시 붙이면 돼요. 저렇게 저렇게 그냥 뗐다가 그냥 뗐다가 안 찢어져요. 아니 어려울 게 없잖아요. 편하게 붙이고 네. 잘못 붙이면 뗐다가 다시 붙이고 이게 끝이에요. 아니 보니까 어머 이거 나도 하겠는데 싶죠. 지금 사실 붙이고 있는 저희 김수현 쇼호스트가 진짜 곰손. 네. 정말 유명해요. 서로 곰손이요. 아니 그리고 손도 통통해. 네. 곰손이에요. 곰손. 근데 진짜 쉽게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 놀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가 혼자 도배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혼자서 벽을 완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붙이면 되니까. 뒤에 옛날 벽면도 좋아요. 근데 좀 너무 중후한 벽면 컬러였다면 그치. 이거는 모던하고 심플하죠. 깨끗하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봐요. 왼쪽은 거의 회장님들. 맞아, 맞아. 이쪽은 진짜 모던하고 요즘 신세대 같고 깔끔하죠. 약간 요즘 인테리어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 뒤에는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문을 열어놓으면 그 닿는 그 부분은 햇빛이 안다면 문을 오래 계속 열어두신대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는 곰팡이 먹고 이 냄새가 또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여러분 붙이세요. 저희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다 완료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장마철에 습한 날에 더 좋죠. 메이드 인 코리아죠.
아니 어느 집에 사시고 싶으세요? 아 저는 오른쪽 집이요. 당연하죠. 지금 보시는 이 집 살 거예요. 크림 화이트, 파스텔 그레이, 실크 블루, 테라조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고민되시면 크림 화이트, 또 고민되신다면 주문 1번 40m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하나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니까요. 고민 마시고 주문 1번 서둘러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긴 없구나.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게 생방송 수량이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먼저 선점하고 계시는 네.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크림화이트 컬러예요. 네. 집이 굉장히 시원하고 환해 그쵸, 보이죠. 그쵸. 이거를 옛날에 한돌 붙이려면 풀을 써가지고 고생고생하고 이거 이제 어떻게 딱 보여드리면 뒤에 그 투명 스티커 떼고 붙이면 끝나요. 너무 쉽다. 이게 쿠션이 실크 벽지인데요. 떼고 붙이면 끝. 한 돌 다 붙이는데 몇 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집이 달라집니다. 에이! 집이 달라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선택을 많이 해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TV 홈쇼핑 550억 주문 돌파 브랜드가 바로 쿠션인데 컬러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크림 화이트 인기 압도적으로 많고요. 파스텔 그레이, 실크 블루, 테라조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주문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주문 1번 같은 경우는 큰방 붙이시면 되고 포인트 벽지 한두 군데 하고 싶어요. 30m. 네. 주문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군데 정도. 포인트 벽면. 그냥 벽면 하나, 발코니 조금 그러신 네. 분들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고민 마시고 주문 1번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10% 일시불 할인에 5% 청구 할인에 이거 두 개만 해도 가격이 얼마예요? 6개월 무이자에 50cm 재단자까지 다 드리거든요. 방 하나 통째로 붙이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넉넉한 게 좋잖아요. 주문 1번 들어오세요. 방송 종료 시에 이 구성은 불가능하니까 방송 안에서 함께 보시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붙이는 네. 방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쉽고 네. 사이즈 문이 방 하나 정도 다 하시려면 이게 1번, 10m인데 네 로를 갑니다. 그죠. 1번 주문하시면 돼요. 40m. 네. 오래된 벽지, 그쵸. 플로방스 스타일 한때 굉장한 유행을 하고 어디를 가도 다 이 벽면.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심플하게 단색으로 하잖아요. 그쵸. 바꿔보시고 싶으신 분들 빨리 오세요. 애들이 낙서를 막 해놨는데 얘가 이게 올해 대학을 갔대요. 그 정도로 안 바꿨어요. 여자친구 놀러 올 때 이거 어떻게 뽀로로 어떻게 뽀로로 이거 빨리 지워져요. 지금 우리 집이에요. 자, 곰팡이가 쓴 예. 베란다. 이게 벽면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시멘트. 시멘트에도 붙어요. 오. 다용도실 세탁실 옆에 시멘트에도 붙어요. 이거 만약에 걸레로 닦잖아요. 그럼 벌게지잖아요. 그것도 곰팡이 남은 거란 말이에요. 금가루 깨져 있는 시멘트 오. 다용도실 보일러 붙여주세요. 시멘트 붙어요. 나무 합판 긁어놓은데 고양이 강아지 다 붙어요. 나무에도 네. 붙어요. 자, 어떻게? 셀프로. 네. 이제 편하게 그 뒤에 그 투명 스티커 떼시고. 여러분 장마철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벽지에서 막 습기가 나오는데 그 곰팡이 어떻게 할 거예요? 끝.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도배예요. 네. 요즘 이렇게 쉽게 합니다. 아니.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떼고. 뭐야 몇 초야? 붙여요. 1초, 2초, 3초. 이게 뭐야 이게? 떼고 붙이면 너무 쉬워요. 우리 내가 옷 갈아입는 것만큼 쉬워요. 아 그러니까. 자, 이런 모서리 좀 어려운데요? 옛날에 전문가 네. 와가지고 이걸 다 재단하고 자르고 물론 그러면 좋은데 네. 모서리도 한 번에 그냥 갑니다. 네. 자, 요거 뒤에 투명 스티커 요렇게 요거예요. 해가지고요.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쫙 요걸 떼시면 돼요. 굉장히 얇고 강합니다. 질기고. 모서리요. 붙이시고요. 네. 종이 접기 하듯이 이렇게 접어. 이거는 전문가도 어려운 건데. 그냥 이렇게 붙여요. 아, 이거 설명도 없어. 그러니까 잘못 붙이면 또 뗐다가 다시 붙여요. 잘못 붙이면 뗐다가 다시 붙여요. 찢어지지도 않네요. 자, 모서리 접어요. 어. 그리고 또 그냥 붙여. 끝.
자, 우리 집 가게, 공부방, 안방, 거실, 네. 서재, 벽면, 베란다. 그냥 붙이면 끝나요. 아니, 손자국 나 있는데 너 이게 많잖아요. 천정 같은데도 왜 이렇게 때가 많아? 맞아. 손도 안 났는데 천정에도 다 붙어요. 가벼우니까 떼고 붙이면 천정 시공 요런 데는 그냥 딱 오려내면 되니까. 고대 해보신 분들 알아요. 알아요. 요거 비싸요. 그냥 이거 뺐다가 다시 네. 끼워 넣으면 돼요. 붙이고 그냥 그쵸? 끼워 넣으면 돼요. 천정도 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쉬운데 아니 그냥 떼고 붙이는 거고 뭐 이상한 거 애들 키우는데 그래. 피부 닦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거 아니야? 붙이는 건데 다 확인해 보세요. 국내 생산이에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포름알데히드 검출량 테스트 완료받았고 걱정되는 부분 없죠? 아이방 붙여도 돼요. 6대 유해물질 테스트 완료받았어요. 심지어 더 좋은 게 이거예요. 어머나 자. 너무 신기하다. 냉기를 딱 잡아주고 잡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열을 잡고. 여름엔 시원하고 자 저희가 그게 보온율 테스트라고 완료하는 걸 다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옆에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지금 딱 이러니까요. 오늘 같은 날 네. 습하고 덥고 비 오고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를 완료받은 대한민국 생산 제품 그쵸? 안 그래도 눅눅하고 우리 집 쿰쿰한 냄새 올라온다? 이거로 하세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 심지어 오염물을 제거해보는 시연을 지금 바로 낙서. 보여드려요. 낙서를 네. 애들이 막 이렇게 막 해놓을 때가 있어요. 그쵸. 야단 치지 마세요. 이렇게요. 잘 맞아. 애들이 다 살면서 그냥 키우면서 낙수하는 거 전에 닦아주시면 돼요. 물티슈 몇 번 쓱쓱쓱. 네. 커피나 주스가 엎질러졌어요. 이러면 어떡해요? 분명히 그렇게 오염이 되면 네. 얼룩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냥 물걸레질 물티슈로 지우면 되니까 사무실, 서재, 주방 옆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베란다 싹. 재질을 웬만하면 가리지 않아서 나무 하판에도 그냥 어디든지 달라붙여. 나무 하판에 그리고 오래된 벽지 옆에 보시면 떼는 게 더 일이에요. 그냥 그럼요. 위에 붙여요. 에이. 벽지 위에 그냥 붙여도 잘 붙어요. 시공 가능하고 시트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시트지 시트지 대용으로도 좋아요. 옆에 보시면 신기하게 타일에 붙습니다. 아니 근데 화장실 네. 타일 같은 게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고 갈라지잖아요. 금가고 깨지고 흐름 타고 주방 뒤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냥 뒤에 이렇게 떼주고 떼시고 붙이면은 그냥 너무 쉬우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붙이면 돼요. 아래 시멘트 대박이에요. 아니 시멘트 그 다용도 시멘트면 여기가 엄청나게 곰팡이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세탁실 보면 세탁기 옆에 금가구 깨져 있고 자 보일러실도 마찬가지고 그냥 뒤에 투명 스티커 떼시고 붙여요. 베란다도 좋고요. 베란다. 자 이렇게 해서 붙이면은 너무 쉽게 야. 아래 보시면 전체적으로 유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석고보드에 이게 또 좋아. 금속에. 아파트 철문도 다 바꾸세요. 아파트 철문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데나 원하시는 데 붙이면 자. 되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컬러 안내해드려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컬러 선택. 그냥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제일 많이 하니까 나는 다 예뻐서 못 고르겠다. 이거예요. 크리마이트. 집이 굉장히 환하고 시원하고 커 보이고 넓어 보여요. 에. 이거 하시면은 후회 없으세요. 근데 그냥 아예 화이트가 아니라 크림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고급스럽고요. 은근한 광이 있어서 그 세련됨이 있어요. 40m의 크리마이트 컬러 무조건 1등 주문 1번이에요. 주문 1번. 10분 중에 9분이 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파스텔 그레이는 서재나 회사 사무실. 사무실 좋고 시크 블루 시원해서 지금 개방감 너무 좋을 거고요. 테라조 같은 경우에는 아트월 있잖아요. 여기다가 포인트. 하시면 돼요. 포인트로 딱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컬러 중에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주문 1번 40m 선택하면요.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붙일 수 있고요? 어디 정도 붙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40m 선택하시면 방 하나, 방 하나 큰 거. 큰 방 하나 다 가요. 사면을 다 붙이니까 이렇게 가요. 높이는 2m가 2m예요? 옆으로 14m 벽이 다 채워집니다. 이만큼. 14, 아우 한참 가야 돼. 한참. 명찰이야 이거. 이 정도까지. 자, 40m 네. 높이 2m에 그쵸? 14m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벽이 갑니다, 다 채워져요. 이렇게까지. 14m.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집에 방 하나 정도는 뭐 싹 다 도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이구 안 돼요. 이게 제일 잘 나가요 지금. 지금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0분 중에 지금 9분이 선택하시는 상황이에요. 40m 화이트 컬러 인기 압도적으로 많고요. 저희 방송에서만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종료되고요. 방송에서만의 네. 이런 조건이에요. 우리 집이 네. 달라져요. 한돌 붙이는 거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문 1번 40m 압도
세부적으로 인기 많아요. 컬러 고민되세요? 화이트 무조건 들어오세요. 그리고 주문 2번.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다용도실 같은 경우 요 정도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아트월 정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주문 1번. 크림 화이트 추천해 드리고요. 40m 구매하시면 10% 할인. 지금 청구 할인 5%에 지금 6개월 무이자 50cm 재단자까지 모든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 합쳐보시면 금액이 얼마예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문 1번 40m 화이트 컬러 추천합니다. 방송 종료되면 이 구성 불가능하니까 시간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안쪽으로 빠르게 연결해보시죠. 40m 크림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문 1번 크림 화이트. 실제로 집에다 붙이면 어떤 느낌일까? 저희 김전시 호스트 집을 바꿔봤어요. 혼자? 셀프로. 이걸 혼자 붙이는 벽지니까. 네. 그러니까 미션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죠? 혼자 미디어 월, 뒤쪽 월, 소파 뒤에 바꾸기. 곰돌인지 하실 수 있었을까? 네. 자, 두구두구두구.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이걸 하더라고요. 예, 붙이면 되니까. 아니, 체력도 진짜 약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 아이고, 힘들어 하면 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이걸 뚝딱 해주더라고요. 왼쪽도 중후한 이미지. 맞아, 있는데 맞아요. 이게 심플하고 시원해 보이고. 요즘 인테리어. 요즘은 모던하게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문 열어놓으면. 봐요. 문 열어놓으면 저기는 항상 햇빛이 안다. 그리고 바람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섭섭한 냄새 올라고 쿰쿰한. 지금 네? 절정이에요. 곰팡이 폈네요. 이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완료. 다 완료 테스트 끝났습니다. 에이. 곰팡이 있고 습한 댁은 이거 무조건 선택해보세요. 어떤 집에 사시고 싶어요? 애프터예요. 당연하죠. 저런 집에서 아기 키우시고 저런 집에서 음식해 드시고 숨 쉬고 편히 쉬셔야 되잖아요. 자,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면은 사실 이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무 쉽게 도배했어요. 붙이는 방식이라 편하고 다음에도 도배할 일 있으면 이 상품으로 해야겠어요. 스티커 붙일 줄 알면 누구든지 붙일 수 있어요. 손쉽게 붙일 수 있고요. 몇 번 떼었다 붙여도 잘 붙네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좋았습니다. 초보자도 시공할 수 있어요. 편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크림 화이트가 인기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고민되신다면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주문 1번 40m. 그렇죠. 금방 다 붙일 수 있어요. 크림 화이트 요거 선택하시면은 색깔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무조건 1등이에요. 아이고, 근데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고 연결하시는 분들은 최고콜 상황입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야지 주문 1번 금방 다 붙일 수 있는 주문 1번 40m 크림 화이트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진짜 없어요. 지금 2분 몇십 초 남은 상황이고 속도 내주셔야지. 주문 1번이죠. 40m. 네. 우리 집 방 하나는 싹 다 바꿔볼 수 있는 화이트, 크림 화이트 컬러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분 30여 초 남았고요. 정말 귀한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봄, 가을, 이사철에 자주 인사를 드리는데 그쵸.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장마철 특집! 너무 습하고 곰팡이가 많이 폈대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를 다 완료받았거든요. 그쵸! 벽지, 시멘트, 어디든. 나무, 뭐 합판, 타일, 그냥 금속 쩍 하고 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급급한 냄새, 곰팡이 냄새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 벽지 쉽게 바꿔보세요. 2분만 더 드릴게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조건 모두 다 누려가실 수 있거든요. 진짜 곰팡이 때문에 미치겠다. 그 벽지 아무리 닦아도 닦아도 왜 그 붉은기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럼 붙이세요. 네. 금방 붙이고 셀프로 하니까 어려울 게 없는 실크 벽지. 맞아요. 어렵게 이 방송을 잡아왔습니다. 이사철도 네. 아닌데 오히려 장마지고 습하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여러분들이 너무 방송해달라고 그러니까 곰팡이 저항성 테스트 다 완료받았고 어떻게 해요? 떼고 붙이면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그냥 스티커처럼 떼고 붙이면 끝나요. 자, 네. 근데 이 중에서 뭐 선택해야 되냐고요? 예. 제일 잘 나가요. 크림 화이트. 제일 잘 나가요. 심지어 크림 화이트 중에서 요거 주문 1번 40m 선택하셔서 이런 혜택들 다 누려보시려면 저희 끝나기 전까지 방송에서만 드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 연결하시고요. 요게 이제 크림 화이트. 너무 고급스럽고 정말 어디다 붙여도 인테리어가 너무 좋으실 겁니다. 시원해 보이죠? 네, 고민 마시고 들어오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큰 사랑 받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ome쇼핑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과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롯데홈쇼핑 앱과 롯데아이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디올 샴푸를 지금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할 건데요. 샴푸 방송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홈쇼핑에서. 근데 왜 메디올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한 번만 써보시면 홀릭 된다는 바로 그 메디올. 이 샴푸는요, 비듬? 아니면 진짜 탈모? 아니면, 막 열이 나서 죽겠어요. 아니면 막 끈적끈적해서 죽겠어요. 냄새가 나네요. 그 어떤 고민이든 기능성으로 다 케어해드릴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샴푸. 근데 이런 샴푸도 잘 없죠. 이게 되면 저게 안 되고 저게 되면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진짜 요만큼도 보태지기 없이 감탄한 샴푸. 오늘 이 샴푸 한번 만나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주 그냥 재미나게 그러면서 이 샴푸 매니아시고 메디올의 남자라고 저희를 걸어드리는 오늘 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또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제 샴푸남입니다. 샴푸남. 일반 샴푸가 아니라 메디올과 두피 청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라이브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한눈 팔지 마시고 채널 올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오늘 너무 좋은 샴푸가. 장난 아니에요. 네. 저희가 다 완전 써보고 깜짝 놀란 샴푸. 반했잖아요. 네.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혜택까지 너무너무 좋게 가져왔거든요. 네. 메디올 샴푸 경험해보신 분들도 지금까지 이런 구성은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완벽하게 메디올의 전 제품을 경험하실 수 있는 날 주문 1번 매니아 세트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오직 방송에서만 지금 일단은 샴푸 6통 가져가시는데 요거 따로 구매하시면 한 통당 35,000원 상당에 근데 6통이 가면서 바디워시에 저 일단 무료 체험 7장 갑니다. 네. 7일 동안 경험해보시면서 상품평 써주시면 트리트먼트에 헤어 토닉까지 가요. 근데